이제 막 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봄 기운을 다 느끼기도 전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벚꽃도 일찍 피면서 나들이 객들은 걸음을 서둘렀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도심 벚꽃 명소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시민들이 무엇 하나 놓칠세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렌즈 너머에 눕는 사람들이 또 싱그럽게 피어난 꽃송이가 가득합니다. 사람이 몰리기 전 일찍 공원을 찾은 신혼부부는 따스한 봄바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의도에 와서 같이 벚꽃을 보는데 올해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벚꽃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우리가 여의도에 매년 왔다고? 어? 우리 여의도 처음 왔잖아. 바로 옆 공원도 상춘객으로 붐비긴 마찬가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私는 일본에서 来ました. 久しぶり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けど, 이렇게 美しい 벚꽃을 보니까 개 幸せ합니다. 한국의 벚꽃이 개 美しい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欠席할 것 같네요. 아, 기자님도 欠席죠? 欠席는 결석이라는 일본어예요.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도심 곳곳에 가득 피어난 벚꽃만큼이나 시민들 얼굴도 화사했습니다. 김철입니다.